보살이 누군가 한명 도와준다고 나를 우울하게 해놓으면요, 이제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보살업을 파업해야 돼요. 그렇게 한 번에 몰아쓰고 끝낼 일이 아닌 거예요. 장기전, 우리는 오래 가야 돼요. 꾸준히 은근히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보고 한 수씩 나가시면은 잘못될 리가 없죠. 남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도 보살심인데 잘 살리면 되지. 억지로 죽일 마음도 아니. 다만 내가 그런 마음도 육남매랑 함께 안 쓰면 묘하게 그게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든지 에고가 붙으면요 이상해져요. 남 돕다가 이상해져요. 이상한 거. 이런 질문이 나오시는 것 자체가 찜찜함이 계속 발견되니까 그래요. 안 찜찜하게 써야 돼요. 그런 마음. 뭔가 찜찜한 요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좀 들여다봐야죠. 왜 나는 이게 찜찜할까? 뭐 불편함이 있을까? 하고. 필요하신 거는요. 항상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에고가 후회되는 짓인지를 봐야 돼요. 내 에고가 후회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서운해하거나 좌절될 일은 없는지 에고 입장을 좀 들어주고 움직이시면 지나고 나도 에고가 그렇게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에고가 어떻게 할지를 항상 먼저 봐요. 장기전 갈 건데 에고가 낭망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영적 정보를 무상으로 풀겠다 그러면 제 에고의 소리 저는 다 들어요. 그러면 너 서운하지 않겠어? 뭐 저는 상상까지예요. 만약에 너는 그랬는데 누군가가 네 정보 받아서 재벌 되면 너 괜찮아? 저는 무상으로 풀었는데 누가 제 정보를 갖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 됐대요. 에고가 잠이 올까요? 그러죠. 전제 에고가 잠이 안올것 같은데. 저는 제 에고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미리 그런 가정 다 해봐요. 그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한이 없죠, 에고가. 이미 다 계산했고. 그래도 괜찮아? 그럼 나는, 그럼 내가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뭐, 요 정도는 괜찮겠어. 에고랑 타협하고 해요. 그럼 에고는 항상, 에고도 흔쾌히 기뻐해 줄수 있어야 돼. 내가 한 선행을 내 에고도 같이 기뻐해 줄수 있어야 돼. 네 에고를 나중에 뭐로 볼 수, 뭐냐면 내 가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의 의견까지 항상 듣고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족도 계속 응원해 줄수 있는 선행이냐 이거죠. 막 선행을 할수록 가족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는 선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한번 하고 끝낼 게 아닌데, 우리는. 평생 나는 이런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가 보살 선언인데, 한번 선행하고 이제 문 닫습니다. 지난번 과한 선행으로 가족도 잃고 문 닫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중생을 도와야 되죠? 근본적으로. 각자 살면 되지. 왜 내가 내 다른 중생을 왜 도와야 되죠? 그렇게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거면. 근데 뭐냐면 내가 다른 에고는 왜 도와야 되는데 내 에고는 왜 도움 안 돼요? 똑같은 에고인데. 왜 남의 에고만 더 높죠? 내 그러게요. 에고를 왜 희생시켜서 남의 에고를 도와야 되죠? 근데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조금은? 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난 맨날 먼저 챙겨서. 왜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요? 아니 자리이타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니도 돕고 남도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에고 돕는 게 나는 1차 책임은 내 에고예요, 오히려. 1차로 도와야 될 존재는 내 에고라고요, 남의 에고가 아니라. 각자 자기 거를 도와야지 남의 거 지금. 서로 다 남의 거 돕겠다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이러지 말고 우리 각자 거 도움 안 될까요?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 도웁시다. 서로 안 돕기로 하고 각자 도웁시다. 아니 계속 서로 뭐 이제 옆집에 계속 쌀을 퍼다 줘요. 이쪽은 옆집에 퍼다 줘야 돼. 이 집은 다시 나한테 퍼다 줘요. 안 그래요? 우리 왜 이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의 에고 돕는데 너무 내가 과열돼 있다면 이것도 에고 노름일 수 있어요. 아니. 그거에 집착하는 내 에고가 있는 거예요. 내 에고도 좀 남처럼 봐주세요. 중생. 그럼 내 에고는 또 다른 보살이 또 와서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쪽 애고가 자기를 안 지키고 있다. 여기 내가 또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다른 애고가. 계속 남 도와주기 게임. 계속 남만 도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부터 살피면서 내 영양껏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심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니까 남도 도와줘. 그러면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으로 나도 그 마음으로 나도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기적 애고로 돌보라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으로 나도 헤아려줘야 돼. 내 애고도 객관적으로 헤아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애고가 말 안 나오게 선행을 해야 돼. 남을 돕더라도 내 애고가 말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오래 못 간다고. 내 애고가 웃는 거 보고 움직이 싫으니까요. 부모가 웃는 거 보고 게임하듯이 지금 부모가 웃나? 기분 좋으면 게임 좀 더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애고가 기분 좋은 거 같으면 좀 남도 좀 더 돕고 내 애고가 안 좋아 보이면 남 돕는 거 좀 멈추고 내 애고 일단 기분 좀 살리는 데 집중하고 그래야 오래 가죠. 제가 만약에요 대가리 꽃밭이어가지고요 온 중생을 위해 저는 쏩니다 하고 막 그지랄했으면 아마 접었을지도 모르고 중간쯤에 못 버티고 그렇지 않을까요? 사라졌을 거예요, 홈이 없다. 막 쏜다고. 아, 다 공짜죠. 가져가세요. 이러다 보면 점점 남 도와주는데 이제 그거에 애고가 또 집착해요. 그러면 하늘이 하라는 선을 넘어서요. 하늘이 하라고 하더냐는 거죠. 하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내가 빠져들어요. 그래서 나는 돕는 데서 희열을 느끼기 시작해. 이게 양심인지 욕심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가요. 명분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 열에 빠져가지고 막 집에 있는 거 막 가족 것도 갖다 내놓고 기부 천사 소리 듣다가 막 기부의 정상 상태가 아니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공허한 걸 그걸로 메꾸고 계신 거예요. 항상 윈윈. 윈윈이어야죠. 이래 오래 간다니까요. 그래야 상대방도 부담이 없어요. 받을 때. 윈윈이어야 나도 부담 없지. 아, 우리 집 지금 내가 다 문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네가 잘 써. 뭐. 너희 집은. 아, 우리 집은 걱정 말고 그러면. 정상인이면 그거 쓰겠어요. 가져가서. 그럼 상대방을 소시오로 만드는 격이죠. 그거 기분 좋게 쓰는 놈은 소시오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죠. 도와주려면. 이게 좀 멀리 보시고 손을 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애고가 그런 걸 많이 방치했을 때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뻔한데 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이런 거 제가 왜 학당에서 진리를 퍼주죠? 딴 데서는 이거 하나하나당 다 몇천에 막 몇만에 부를 수도 있는데 왜 막 퍼주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니까 내가 정보를 막 퍼줬는데 누군가 또 이걸 가지고 악용해서 돈 벌 수도 있고 다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 뭔가 극단적 시나리오를 다 써봐요. 제 기분이 괜찮은지. 아 그럼 나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뭔 수를 쓰냐면 돈을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악용해도 내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게 애고 때문에 일어나냐. 애고가 이래야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선이 더 있어서 한 것뿐이죠. 그리고 제가 가진 게 만약에 견성과 태식밖에 없는데 견성과 태식을 다 가르쳐주면 제 애고가 또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치고 올라오는 회원들을 제가 질투의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그럼 방법이 뭐냐. 공부를 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식 정도는 그냥 좀 제발 좀 태식 가져가.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나를 만들자. 저는 항상 제 에고의 소리를 듣고 한 거지 에고란 조건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해버리자. 그러면 뭐 견성 같은 거는 막 그냥 오면 싸주게. 이것 때문에 멈춰요. 제가 쓰러져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제 에고가 제 에고를 제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무리한 소리를 둬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은꿈을 뭐든지 은근히 꾸준히 그쪽으로 몰아가시면 돼요. 방향만 잡으면요. 몰아가면 돼요. 계속. 갈만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에고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에고가 포기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될 게 있고 그럼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겨요. 그러고 지금 눌러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에고는 반드시 가출하거나 또 뭐 합니다. 뭔가
애고가 어느 날 문득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이 쌓이고 쌓이다가. 왜냐면 우리는 한정된 인생을 사는데 내 애고가 죽기 전에 나는 해봐야겠어. 그러면 해외라도 나가야겠다 그러면 나가는 거고, 애고가 뭐라도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눌러놓으면 애고는 터진다고요, 분명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고의 소리를 미리 잘 듣고 지혜롭게, 내 애고 경영을 못하는데 남의 애고 어떻게 도와요? 그리고 진짜로 남을 도왔다는 게 도왔을까요? 그 애고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막 퍼다주면요, 상대방 애고는요, 그거에 의존해서 더 나약해집니다. 맞아요. 의존병 생깁니다. 그 부분을 내가 도왔다고 나는 자부할지 모르지만요, 우주에서 볼 때는 사람 하나 망쳐놨는 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누굴 돕는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죽게 된 사람한테 밥 먹이는 거는 누가 봐도 그건 옳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애고의 삶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는지, 성장을 돕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필요하죠. 그런 게 아니라면 도와주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녀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도 부모 마음에는 자녀 아예 안 괴롭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진짜로 그렇게 키웠다가는 부모가 평생 봐줄 것도 아닌데 진짜 센 괴로움을 계속 연달아 왔을 때 애는 면역력이 없는 상태거든.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러 작은 면역에도 노출시켜서, 이런 역경에 노출시켜가지고 면역력을 조금씩 키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내가 얻은 지혜만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 돕는다는 말도 저는 잘 못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지. 도움 되게 잘 쓰셔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 수는 없죠. 그건 제 영역이 아닌데. 저는 최선을 다해 드렸지만 이걸 악용하실지 잘 쓰실지는 모르는 거잖아요.